아, 반갑습니다. 뭔 노래냐고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는 느낌의 노랜데요? 나랑 안 어울린다고요? 아니, 나도 수박 카페 가서 이런 노래 들으면서 아메리카노 빨아요. 쉬는 동안 어디 백화점이라도 갔다 왔나 봐요.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저러고 자빠져 있음. 아니, 수박, 게임 오픈 전에 노래 잔잔바리로 틀어놓고 소통 중인데, 씨, 그럼 난뭐 틀어야 돼요? 아, 나 이거 노래 하나 또 틀어줘야겠네. 저랑 어울리는 거 틀어드릴게요. 됐습니까? 뭘 이거거든요, 아이씨. 광고가 들어왔어, 광고가. 이거 주말에 광고 방송 한번 할 건데, 요거 광고 방송 한번 할 겁니다, 주말에, 디아블로로. 이거 끼울 수 있냐고? 이걸 왜못 끼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080이라서 아마 사이즈는 똑같을 거야, 아마. 4070은. 야, 임마! 광고 받았다고! 아이고, 진짜. 광고 받았다니까, 이씨. 그럼 네가 광고를 주던가, 네가. 아니, 근데 요즘 글카 값이 엄청 싸졌던디? 지금 3080도 내가 선물 받을 때만 해도 200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도 안 하던디? 안녕하십니까? 행님 정신과 시간에 방해서 인사드립니다. 말투시. 어서 오시고요. 2달 전에 벤당하고 정신과 시간에 방해서 60일째 출석 중입니다. 아, 쟤구나. 수박 박소림 방송 가가지고 나밴안 풀어준다고. 야, 넌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유튜브에서 밴 당했어?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왜밴 당했는지. 고해성사 타임 잠깐 드릴게요. 내 방에서 밴 당할 정도면 술 먹고 채팅 친거 아니냐? 하부엘 하실 때 댓글로 깝치다가 벤 처먹었습니다. 지금은 개과천선했습니다. 기다려봐. 야, 이거 오늘이나 오늘 새벽 안으로 밴 풀어줄게. 그냥 방송 듣기만 해. 얼마나 채팅 치고 싶으면 수박. 자, 이렇고요.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여름 업데이트 시 티어 1, 2 통합으로 인한 변경사항 안내. 티어 1이 삭제가 되는구나, 이제. 기존 1, 2티어 어비스 장비는 더 이상 제작이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유물 등급 군단장 장비가 부위별 제작 재료가 일원화된다. 무기 장갑 부위는 욕망의 날개, 투구 어깨 상의 하의는 마술의 뼈. 그렇지, 이것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이거 존나 헷갈렸음. 캐릭터 키울 때마다. 타워 오브 섀도우, 타워가 50층에서 20층으로 개편된다는데? 니나브 서버 타워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 야. 모든 각인은 1레벨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한다. 고급 등급 각인선은 더 이상 사용하... 그렇지, 고급 등급 필요 없겠지? 항해. 항해 주화가 2종의 항해 주화로 통폐합된다네? 6월 21일 정기점검 시 트리시온 패스 판매 중단. 오. 야, 이번에 좀큰거온것 같다? 뭐이 정도면은 좀큰거 오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대나무숲 각인가요? 대나무숲? 로스타크 대나무숲 한번 할까요? 밸런스 얘기, 탑게임 이야기, 본인 캐릭 깔 것. 이거 3개 해야 되고, 아니면 로아온에 바라는 것? 로아온에 바라는 것. 큰 주제 하나만 갑시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지금 본 캐릭은 레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1635 워로드입니다. 그거 하고 싶어요. 저는 던전을 여러 번 돌고 싶어요. 같은 던전을 여러 번 돌아서 옛날 RPG처럼 파밍하는 느낌으로. 그거는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있잖아. 버스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버스. 그거까진 생각 못했네. 이게 놀랍게도 시즌 1때 그런 게 있었어. 한 캐릭만 할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단일 컨텐츠가 나중에 질려버리잖아?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질려버리면 어떡해? 그게 질려버리면 이제 내실해야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 들리시나요, 근성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은 레벨만 좀 까죠? 레벨 몇이에요? 저도 앞에 분이랑 같이 1635고요. 네네네네. 따로 뭐 특별하게 바라는 건 없는데, 게임하면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그 영지의 만찬. 옵션이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 아, 영지 만찬. 이거 다른 분들도 되게 공감 가실 것 같은데, 재료를 이제 모으던가 사던가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옵션을 마음대로 이제 얻을 수 없다는 게. 이거 큰 문제긴 해, 근데 그것도. 여기에서 랜덤 요소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따지면 약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막 재화 소모시키려고? 그래도 너무한 게 아닌가. 아, 그죠. 좀그 의미도 없긴 해. 좀 소모돼봤자 얼마나 소모돼, 그게. 예전에 공이 속으로 뽑으려고 만찬을 10번 리필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건 저도 저번에 로아웃 때 말을 한 거긴 해요. 이건 좀 불편하긴 네. 해. 이거랑 또 이제 그 이라님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게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 이게 돈 주고 사는 아바타가 아니라 이제 던전에서 나오는 지금의 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뭐 발탄 도끼라든가 아니면 포감도 시스템에 예전까지 가면 실리안의 검 모형 같은 것? 미나부 활 같은 거라든가. 그지. 이런 것도 있으면 동기부여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요소들을 섞이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던전을 돌 때 골드적인 어떤 그런 보상 말고도 던전을 더 재밌게 돌 수 있는 어떤 이런 운빨 요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특정 아이템을 1년을 넘게 못 처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전 나에게 두 종 다 먹었는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선생님. 일단 그거 그냥 말했어요. 한 뭐 그런 건 어때요? 옛날에 테라라는 게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아브레이시드 하드 막 이런데 5-6관 있잖아요. 그런 걸 100회를 깨면은 좀 빛나는 칭호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10회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수치 한 100회, 1000회 뭐 이렇게 이런 건 좀 어때요? 저는 이전에 와우를 했었는데 이제 네. 와우 이제 레이드 같은 거 돌면 이제 특정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펫이라든가 탈것 같은 걸 줬거든요. 그런 것도 줬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 게임을 얼마나 했냐 혹은 또 뭐 던전을 돌아서 좀 얻는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더 던전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좋은 이야기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선생님 근데 가시기 전에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예. 님보다 한 살 많아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네 수고해요. 네. 일단 좀 불만족스러운 게 네. 예, 제가 지금 그 선발을 막 빡세게 모으는 건 아닌데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아, 아, 아. 아비뉴였나? 언브레이커블 그 퀘스트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네 춤추는데 퀘스트 중에 하나가 그 항해협동인데 네. 지금 한 달째 그 퀘스트를 못 깨고 있거든요. 왜요? 아니 이게 뭐냐 열리는 것도 하루에 몇 번 오는데 시간대가 계속 안 맞더라고요. 이거 수바 내가 먼저 말해도 됩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작 같은 게 이건 진짜 내가 쓴소리 한번 할게요. 이 게임은 추억을 사람들하고 하는 것만 추억이라고 생각해. 혼자 게임하는 것도 추억이야. 항해 협동이라는 단어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혼자 하는 사람도 그것도 다 추억이야. 왜 같이 하는 것만 추억으로 만들려고 그래? 지금 그게 너무 불만이어서 이게 그 퀘스트는 받아놓고 깨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아 들리세요?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스님은 레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에 분들이 너무 높아갖고 아니 상관없어 낮은 분도 좋아요. 1625고요 디스트로이어 6개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비슷하고만 뭘 스님은 뭘 바라시나요? 저희 요거 보통 캐릭터 배러 키우실 때 보면은 네. 원정 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원정 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템 창 같은 것도 저희 캐릭터마다 들어가서 소모품 일일이 다 까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소품도 원정 대화 시켜버리면은 한 번에 뭐 500개, 600개 까버리고 캐릭터마다 그냥 바로 끌어서 쓸 수도 있고. 솔직히 그래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긴 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쓸데없는 없는 시간 다 잡아먹는 거거든. 각인서도 여러분들 뭐 영웅 각인서 이런 거 전부 인벤토리 창고에 한 30-40개씩 템 창만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영지 획득물처럼 그거를 통합해버리면 관리하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 이거 작각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거 그렇다고 바닥에 쳐버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이걸 뭐 좀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던가. 리사이클은 거래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저게 구입을 하면은 네. 거래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획득한 거에만 대해서 분해를 가능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분해하면은 뭐 찢어진 조각 한 개 준다 해가지고 뭐 100개 모으면은 해당 등급에 원하는 각인서 한 개 얻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나쁘지 않죠. 그러면 자기가 먹은 것만 분해할 수 있으니까 사지기 걱정도 없고 인벤 따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만 해줘도 수박 눈물 한 방울 떨어지겠다. 지금 캐릭터 두 개가 창고가 지금 책장인데 지금 전설 각인서 허들 낮아지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이런 거 괜찮죠.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더 있나요? 아주 그냥 딱 부러지는 것들 나오는데 네. 제가 저거 베템 하면서 좀 아드레날린 많이 쓰다 보니까 풀피를 자주 도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원래 디스트로이어 하나만 키우는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플래티넘 필드 채집 디스트로이어로 한번 해보시면 이거 다 보거든요. 열받아서 성질나서 어쩔 수 없이 풀필용 리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 이것도 캐릭터 밸런스로 넘어가면 좀 어처구니 없긴 한데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획득물 차이가.
그냥 풀필을 들어갔을 때 그냥 공 이속을 그냥 다 획일화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 그냥 풀필 돌려고 신규 캐릭 하나 파는 건 좀 에바긴 해. 제가 이거 뭐 밸런스 이야기 하지 말랬지만 풀필 밸런스는 킹정이긴 해요. 아 선생님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뭐 로아에 만족하는 부분은 뭐 있을까요? 로아에 만족하는 부분이요? 내가 이래서 로아한다. 아무래도 레이드하고 내실이죠. 저는 다행히도 레이드하고 내실 둘 다 좋아해가지고 둘 다 만족하면서 했거든요. 확실히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그거 둘 다 좋아하면은. 처음엔 저도 뭐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두려워갖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직 4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뭐 저랑 비슷하시네. 코앞이긴해요. 코앞이. 아 그럼 네. 선생님 나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네. 나이가 많아서 네. 레이드를 겁내면서 내실만 하는 형들도 있거든요. 한번 한마디 네, 해주시죠. 맞아요. 네. 이게 레이드가 처음에는 정말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은 같이 사람들하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죠. 컨트롤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로스트아크가 정말 좋은 게 컨트롤이 안 좋아도 기믹을 숙지하기만 하면은 이게 클리어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제가 100번 1000번 해도 겁나서 안 한대. 피지컬적인 요소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투사, 강투, 잔여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 거지 클리어를 한다 못한다 그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레이드 두려우신 분들도 해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펠 빼고는 다 클리어 해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좋은 말씀 아침부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작년에 일리아칸 나오기 직전에도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님 요즘 유독 심한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작년 일리아칸 나올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더 심했지. 왜냐면 그 직전 컨텐츠가 아브렐이라서. 그때는 어쩐 줄 알아? 야 지금은 일리아칸 방송팀에 일리아칸이나 같이 가자고 하지. 창아탁하고 뭐하고 하면 어떤 캐릭 세다 뭐한다 방송을 보거든? 근데 아브렐 때는요 아브렐 딱 키잖아? 그러면 방송을 다 나가. 옛날에 그랬어. 아브렐 시절이 좀 더 심했어요. 그게 왜냐면 아브렐 접근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 왜냐면 그 전에 레이드하고는 좀 난이도가 결이 달라가지고 딜컷해야 된 많이 어려웠지 아브렐 처음 나왔을 때는. 난 아브렐을 못 만든 던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난이도가 빡셌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방송 침체기로는 최악이었던 게 이것도 한번 연대기를 보여드림. 좀 큰 거 묵직묵직한 거 이걸 이렇게 적었다. 미, 카슈, 낙, 아, 발, 비, 쿠, 아, 일, 지금 이때를 방송적으로 보잖아? 그럼 미스틱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음. 이렇게 카슈 이렇게 갔다가 낙원 때 진짜 개저점 찍고 아르고스 때 조금 올라오다가 발탄 때 거의 그냥 극한의 피크 지금 비아키스 때 좀 내려오고 쿠크 때 조금 뭐 이렇게 되다가 아브렐 처음 나왔을 땐 진짜 미친 점프 그리고 아브렐 좀 지나고 미친 저점으로 향하다가 일리아칸 나고 조금 이러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중간에 상아탑 있죠. 그냥 딱 이 정도? 그냥 이건 것 같은데? 이때가 최저점이고 이때가 최고점임. 요때가 진짜 거의 황금기임. 요때 황금기인 게 솔직히 군단장도 되게 잘 뽑혀서 나왔는데 1년에 레이드 4개면 수바 이건 레전드급이긴 하거든. 아브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이때 거의 장난 아니었어요. 아브리시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아 이때 그리고 호스팅도 한번 들어와가지고 야 이때는 발비쿠아 이때 있지. 이때는 수바 밸런스 얘기고 뭐 컨텐츠 부족이니 뭐니 진짜 인벤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옴 진짜로. 이때는 가끔 가다가 분탕 애들이 분탕 좀 치려고 해도 그냥 다 묻혔어 이때는. 이때는 수바 게임하기도 바빠가지고 진짜 거의 레전드급이었거든요. 뭐 요즘 좀 인벤에서 조금 뭐 컨텐츠 부족 이슈다 뭐다 뭐 좀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뭐 그려놨니?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때. 이때 느낌하고 뭐 이때보다 유저가 훨씬 많지만 근데 놀랍게도 미카 낙 이때가 있지. 이때가 과금러 황금기야. 이때는 과금러들이 존나 행복할 때야. 그리고 이때 쌀먹들이 진짜 거의 차 사고 집 사고 할 때였거든요. 이때가 뭐 지금 에스더 장비 나왔다고 해도 이때 과금러랑 좀 결이 다름. 에스더를 맞춰도 그게 어느 정도 컷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에스더급으로 돈 썼지 그러면 진짜 던전 하나 그냥 혼자 폭파시켜 그냥 진짜로. 이때는 육회 제한도 없고요. 이때는 그냥 퍼스 가지고 칼슈티를 뒷다리 깡 하면 칼슈가 원킬 났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지. 네, 요즘 또 로아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좀 슬프겠어요. 요즘 근데 이게 게임이라는 게 님들 돌고 도는 거야. 원래 이게 컨텐츠가 조금 부재되고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리니 하십시오.